첫 번째 주제 너 뭐 돼? 우리 처음에 앙중크루 지원했을 때 좀 생각나는 썰 같은 거 있어? 우리가 앙중크루 1기였잖아. 맞아. 그러니까 앞에 뭐 면접 후기도 없고 이 활동한 후기도 없으니까 아무 정보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한 거잖아. 그게 제일 무서웠어. 그래서 더 자유로웠을 수도 있어. 우리가 맞아, 1기라서. 나는 처음에 그 질문 중에 우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는 거였잖아. 귀여운 주디 있지. 그 케이크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박아놨단 말이야. 주디가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하면서 그거를 나에 빗대가지고 했더니 술술 써져가지고 아 면접 가겠는데 싶었던 느낌이 있었어. 그 팀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는 JTBC가 다채로움이잖아. 이제 그런 다채로운 즐거움. JTBC. 아이브 11 노래 보면 뭐지? 내 마음이 이리 다채로운지 이거 있잖아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는 불렀어. 그래서 우리가 각자 아이브가 돼서 그런 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나. 카트! 디자인 관련된 질문을 이야기하자면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 보인다. 근데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? 라고 말해서 나는 포장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솔직히 썸이 안 차면 제가 밤 챕니다. 라고 말했어. 제가 밤 챕니다. 활동 썰. 아, 이것도 많지. 기억에 남는 거 있었어? 난 나밖에 기억 안 남. 그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야 대단하다. 약간 이런 눈빛이어서 조금 와 약간 그런 눈빛 아니었어? 어 그런 눈빛이었어. 이렇게 귀여움의 인간화? 우리 나영이가 퀴즈 콘텐츠를 했던 거 있었잖아. 그치? 게임 형식으로 그 발표를 이어나갔던 게 정말 흥미진진했고 콘텐츠 형식에 있어서 자유롭다? 맞아. 이게 좀 좋았던 점인 것 같아. 솔직히 난 좀 놀랬던 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나는 진짜 워크맨 찍으려고 나왔거든? 난 진짜 그거 찍는 줄 알았어. 근데 1차 미션이 마케팅이었잖아. 나 마케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? 아, 나 1인분은 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이 진짜 많았어. 조를 이제 구성을 할 때도 물론 이제 앙중크루에서 다 구성을 해주셨지만 뭐 영상을 잘하는 사람, 뭐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, 마케팅 기획이 좋은 사람,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잘 꾸려주신 것 같더라고. 특히 우리 앙중 시티즌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. 그 중앙그룹의 PD님하고 기자님들하고 강연을 맞아. 우리가 들었잖아.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정대윤 PD님 강연 들을 때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진짜 재밌게 봤거든. 근데 솔직히 결말에서 살짝 왜 이런 결말이 나왔을까? 좀 화제이긴 했지? 딱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. 그게 제일 나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. 이렇게 중앙그룹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. 개인 미션 4개 vs 팀 미션 1개. 개인 미션 4개. 애초에 난 서포터즈를 개인 미션 할 거면 혼자 하면 돼. 다른 분야 사람들과 협업 경험, 시너지로 인해 만들어지는 컨텐츠.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. 지금 말한 팀 미션이 이렇게 컨텐츠 촬영하는 거면 난 무조건 팀. 근데 마케팅이라는 전제하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라는 부담이 되게 컸었어. 기획안을 발표할 우리 팀 미션이 좀 약간 대형 프로젝트였잖아. 밤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. 3, 4시까지 그치? 그러니까.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난 너무 행복했다. 그렇지만 나는 만약에 한다면 개인 미션 4개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 기획대로 이제 배터리가 다 됐다 이거야. 자, 계열팀에서 연애 호흡 제 불호 하나 둘 셋 호! 사포! 이건 맞았다. 여러분 전 언제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제 인스타 아이디 띄워주세요.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연애호 이거다. 근데 약간 대외활동이 주는 하나의 또 그게 있어. 대외활동이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. 학교처럼 몇 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CC의 뭔가 위험성이 그래, 좀 그래. 대학에서 연애하지 말라 하고 알바에서 연애하지 말라 하고 그럼 어디서 해? 여기서 해야지. 이 청춘을 갖다 버릴 거예요. 그래 지금. 이게 청춘이야 그치? 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볼 수 없다. 내로남불? 그렇다. 아 진짜 호 상관없다 주의. 우리 오늘 롯데월드 가야 되는데 너가 이거 좀 해주면 안 돼? 이렇게 해 막. 아 그런 식으로 사귀는데? 사귀는데 그래 너희가 롯데월드를 가야 되니까 내가 그럼 남는 거 다 할게 이렇게 할 거야? 뭐라는 거야? 이 활동하면서 중앙그룹에 대한 원래 알고 있던 이미지에서 뭔가 바뀐 게 있어? 뭔가 중앙그룹 하면 좀 딱딱하다고 생각했어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이지상 기자님께서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는데 똥라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저널리즘에 대한 고뇌? 살짝 그거에 대한 시도인데 그거를 중앙그룹이 그냥 할 수 있게 해준 거? 그거를 도전해주고 응원해준 게 되게 유연한 그룹이다. 이런 이미지 변화가 생겼어요. 매거진들도 많잖아. 난 진짜 엘르 스테이지도 두 번이나 갔던 사람이란 말이야. 바자전도 갔잖아. 바자전도 가고 나 이런 거 좋았는데 이제라서 알아서 좋아요.
중앙 그룹에 감동받은 썰 진짜 많아. 정말 많고 이건 진짜 중앙 그룹 컨텐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진심을 담아서 감동받은 적이 많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사보 챙겨주신 것도 그랬고 또 나는 또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? 나 스팸 커피 맨날 챙겨주시는 거? 맞아 맞아. 직접 평창까지 아주 고급진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가서 휘닉스도 이제 체험을 해보고 뭐 우리 재밌게 루지도 타고 막 워터파크도 가고 그랬잖아.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뭐 그런 앙증 그룹 최고. 약간 다른 대회 활동은 무슨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을 위해서 일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이 그룹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세요 이런 느낌이라서 맞아, 맞아, 맞아. 더 좋았던 것 같아. 나 왜 자꾸 좋은 점만 말해? 전 중앙그룹 좋아해요. 나에게 앙증 콜라? 후회는 없다. 여름이었다. 앙증 사랑해. 앙증 콜라는 진짜 미쳤다. 앙증 콜라는 레전드 활동. 앙증 콜라 파이팅!